얘기할 거는 제 이름이 피치미스트래요. 근데 제가 알리에서 산 건데 알리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산 건데 이 이름을 모르고 있다 산 거니까 너무 귀엽고 막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돈 없고 막 죽고 싶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인형은 포기 못하는 소금이 그러니까 돈이 없지 내가. 그래도 월급 들어오면 또 벌으니까 그걸로 또 저금하고 남는 돈으로 또 이런 거 산 것도 돈도 내고 하면 되니까 후불이든 선불이든 어쨌든 네, 좀 후회가 돼요. 이름을 알고 샀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니까 주문하고 한참 뒤에 이제 집에 한국에 올 때쯤에 알아갖고 취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아이를 샀는데 이름이 피치미스트고요. 이건 원래 없는 건데 제가 입힌 거예요. 조그만한 막 팬티 같은 인형 그 바지 인형 팬티 있었는데 아무도 못 입혔어요. 인형이 다 커가지고 근데 얘는 20cm인가 조그만한 인형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딱히 입힐 옷이 없어서 가디건 입혔다가 팬티에 가디건만 입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목걸이도 하니까 이상하고 아 어울리는 옷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민형을 되게 오랜만에 리뷰해보는데 얘는 이제 무속성 인형이고요. 늑대같이 생겼어. 네, 풀세트는 아니라서 출생증은 없는데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뼈깅으로 시켜가지고 안에 뼈가 들어있어요. 뼈깅. 그래서 이렇게 막 꺾이고 근데 관절도 꺾이거든요. 소리가 좋아요. 두둑두둑거리고. 이렇게 싫어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답니다. 저 웬만한 뼈깅 다 비싸더라도 뼈깅으로 좀 사는 편인데 네,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뼈깅으로 안 사는데 얘는 마음에 들어서 뼈깅으로 산 거거든요. 여기 머리 옆에 X자가 포인트고 나중에 옷을 오면은 옷 왔을 때도 꾸며주고 하는 게 또 재미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따 리뷰를 하고 출생증 이런 거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목주 같은 거 사고 있으면 되게 귀엽고 잘 어울릴 텐데. 그리고 다른 인형 옷을 또 입히는 거를 오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니까 막 정신없고 큰 오빠는 또 얘 그만둬라 돈도 못 벌면서 이러고 막 잔소리하고 다리는 아프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막 자살 생각 되게 많이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요새 많이 울기도 했고 자살 생각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나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응원이 또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 위로해달라 막 울고 불고 우울하고 막 좀 안심시켜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내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게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힘든데 약간 누굴 챙겨주냐 약간 이런 느낌? 남들도?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근데 뭐 인형 립에 갑자기 이게 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뭐 딴 얘기도 했네요. 어쨌든 이 보라색 눈에다 별도 박혀있고 디테일이 되게 좋고 귀여워요. 이빨도 이렇게 늑대 이빨 코도 조그마한 점코 인형 옷 입으면은 제대로 입혀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고정을 했는데 좀 아슬아슬하지만 한 번에 탁 넘어가고 이런 게 좀 줄어들 거예요 아마. 제가 드디어 오늘 난리 났네. 배달이 온지 몰랐는데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한 3일이 도착했고 시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번 그냥 얼마 안 걸렸구나. 2주? 그래도 저렇게 오래 걸렸어요. 옷 드디어 산거 같습니다. 바지는 3번 위에는 두 번이죠. 왜냐면 다른 옷을 또 시켰기 때문이에요. 빨강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얀색도 있는데 입혀볼게요. 제가 이 아이를 입혀주기 위해서 산 인형 옷입니다. 귀엽죠? 남미에서 산 거고 포커 카드 모양.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귀에 찾고 싶은데 뜬금없지만 여기 이게 튀어나온 셰프 정리를 좀 해줬고요. 찾으면 귀납하고 싶다. 안에 셔츠를 좀 입혀야지. 아 이게 단독단인 줄 알았는데 단추네. 셔츠가 있으면 셔츠를 입혔을 텐데 아쉽네. 셔츠가 없어서. 이게 잠바 느낌이구나. 그래도 얘만 입혀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만 산 건데 생각해보니까 안에도 사줄걸. 그냥 그 너무 두꺼워서 추워요. 그냥 추운데 아니 추운 날씨니까 두껍게 입히지.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요. 약간 날라리 느낌.
느낌의 날티나는 스타일? 근데 약간 단정해 보이는? 체육 느낌? 그런 느낌 좋아해가지고 샀어요. 귀엽다. 단추 두 개.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딱 머리에 이거는 잘 어울리길래 해준 건데 헤드를 했습니다. 바지까지. 안녕. 중고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알리에도 똑같이 산 거 세트로 세 개씩 할 거. 왜? 아니 오빠가 불러서 깜짝 놀랐지. 왜? 갑자기 오빠가 불러가지고 타올인가? 만들어준 거 같은데 타올 좋아하는데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 약간 따뜻하고 좀 덜 차가워진 거 따뜻한 느낌이라 좀 시켰다 먹을게요. 이빨 위에 올려놓으니까 웃긴데? 치아 위에다가 치아 모형 위에다가 이빨 썩으라고 먹는 것 같은 느낌? 위에 안 올라가 옆에 둬야지. 이렇게 슈퍼는 나이. 어쨌든 저는 치우고 또 카메라 확 엎어지면 짜증나. 우와 큰일 날 뻔.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다행히 안 엎어졌어. 조절 잘해서 순정기 미리 좀 치워놓을 거야. 됐다. 일단 바지도 입혀줘야 되는데 요 아이 바디가 조금 짧네요. 숏다리가 숏다리. 옷은 약간 봉다리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배고픈 게 또 있어요. 보니까 옷만 온 게 아니네. 여러 개 입혀봐야지. 바지는 기본으로 시켰습니다. 제일 기본. 발바닥은 굽모양. 강아지 모양. 놀라신 분들 죄송해요. 저희 오빠가 불러서 방에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그쵸? 아 배 아파. 아직도 제가 생리라 그날이라 끝나지 않아. 며칠 내내 하는 거야. 진짜 피가 너무 많이 나 짜증나요. 그래서 됐다. 바지도 입혔고 헤드드레스가 생각보다 잘 안 어울리는데 꼬리도 붙여야 되는데 자석이 안 보여서 내리고 엉덩이 좀 까야 돼요. 그래야 보여. 붙어. 좀 위로 올리고 엉덩이 깠던 거 위로 올리고 꼬리가 약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귀여워요. 폭스 귀여운 느낌. 아 근데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별로 안 어울려. 흰색을 입을 걸 그랬나? 뼈기? 아 이게 일단 숏팔이라 접어주고 팔이 보여야 이뻐. 됐다 그쵸? 손이 보여야 이뻐. 발이라고 하면 안 그렇고 인형이니까 손. 손이 보여야 귀여워. 안에 셔츠 입히고 뜯어갖고 해주네. 아 이거 똑딱이 아니구나. 큰일 날 뻔. 고장 날 뻔. 이렇게 해주는 게 잘 어울리려나? 외투가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안에 뭘 입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피치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 내가 기억력 어떡해. 이 디자인 흰색도 똑같은 거 샀어요. 이름을 까먹었어. 이게 이틀 나눠서 3일인가? 며칠 나눠서 리뷰하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스트 검색해보고 왔어. 너가 알려주신 거 보고 왔어. 내가 너를 만 얼마나 더 비싸게 사서 마음이 아프다. 네가 수익을 좀 많이 벌어주라. 응? 그래도 너무 귀여워. 약간 양아치 같은데 귀여운. 아니면 택배가 두 개 더 와가지고 요즘 이 미스트도 얘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달라요. 얘도 안녕하세요. 택배가 3개가? 택배 안에서 택배가 3개가 있어요. 인형도 좀 같은데 한꺼번에 있는 거 한꺼번에 있는 것도 인형이 주더라고요. 한꺼번에 택배를 깠더니 그 안에 택배 4개가 뜨였습니다. 여기가 묶음 되시는 거 같아요. 아, 인형 옷이다. 요 아이한테 맞는 옷이에요. 얘 전용이거든요. 귀여워. 분홍 옷, 분홍 옷. 다른 옷도 있어. 얘는 뭐지?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되시는 거지?
얘는 뭘까요? 대체 뭔가 배송이 왔는데 난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뭐지? 모르겠어. 상품명. 상품명도 중국어 아시가 중국어 아시가 없어요. 이게 뭐였으면 물건일까요? 딴 것도 사진 아시가 없네. 그냥 다른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마지막 숙제.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안 보다 답답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리뷰 다 해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과일이 걱정하면 됐다. 아, 확인했다. 레진 그거구나. 레진 근데 옷걸이용으로 만드는 그거네. 그 다음에 염료도 같이 내가 시킨 거. 얘는 근데 레진 염료가 아니고요. 레진 염료는 집에 방에 따로 있고 석고용이에요. 제 석고를 옛날에 많이 만들고 좋아했어가지고 레진 목걸이도나 아파 같은 거 테마 많이 만들잖아요. 해보고 싶어서 한번더 틀이 왔는데 조만 방 청소하다 레진 나왔었잖아요. 그거 하려고 샀던 이 몇천 원밖에 안 남아서 산 거예요. 2, 3천 원? 조금 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안 됐죠. 레진 사다가니까 안 만드는 쓸쓸해. 맨날 석고 가루도 왔어요. 석고 만들면 좋겠다. 틀이 근데 안 하는 석고 틀이. 석고 틀이 진짜 중요하다. 틀인지 얼마 안 돼서 안 돼. 이런 비밀은 그 안에 그랬고 요 아이 입혀볼까요? 요 아이 전용으로 나온 옷이던데 보니까 말은 다른 인형도 많이 입었더라고요. 스웨터로 어울리나? 요 헤드 드레스에 좀 잘 어울리는 느낌? 근데 니트라서 늘어날까봐 발부터 넣어야 되겠어. 위에서 밑으로 넣기에는 애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고 밑에서 위로 입혀주자. 바지는 꼭 입어야 돼요. 니트를 옷을 입어도 바지는 입어야 돼. 안 그러면 더러워. 입어야 돼. 입어야 돼. 깔끔하고 깨끗하게 귀여워. 귀여운 거 너무 좋아. 전 귀여운 아가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올려서 꼬리에 맞게 됐다. 붙여놓고 짜리모탕의 오미. 딴 걸 보니까 얘 500에서 50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대체 어떻게 입힌 거야? 접었나 보다 이렇게. 귀여워. 밖으로 접을까? 아, 목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야 위로 올라온다. 귀여워. 어떡해. 인형 옷 괜히 사는 게 아니다.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이 아이의 생일 니트예요. 생일에 축하해줘요. 좀 짜리몽땅해. 얘도 접어줄까요? 나 니트 옷은 접어줘야 예쁜데 얘 인형 옷이 좀 커가지고 몸이 작아요. 30cm 인형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얜 20cm라 접어주자. 그래야 귀여울 것 같아. 손도 다 나오고 귀엽다. 너무너무 귀여운 피치미스트 완성. 내가 늘 얼마나 몇만원 비싸게 주고 사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귀여운 솜 인형이 또 무속솜 몇 번째 시리즈인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귀여워. 외투는 입힐까? 아니, 내리는 것도 귀엽긴 한데 올려야지. 이거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여. 자수가 진짜 귀여운데 짱 귀여워. 귀엽다. 아, 예뻐. 저희 뼈깅이니까 위로 올리자. 발 들어 올려서. 뼈깅은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 소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소리 좋아하거든요. 두두둑 디디딕. 그러니까 인형 안에 있는 스켈레톤 움직임. 이런 소리 좋아요. 얘도 겨드랑이 올려. 어차피 소민형이니까 이렇게 밑에도 올려서 접어주자. 됐다. 아, 귀여워. 완성. 귀에다 집어주는 집게. 귀여워. 완성. 너무 귀엽다 진짜.
외투는 굳이 안 입혀줘도 될 것 같아요. 니트가 너무 귀여워서 다른 입혀줘도 되겠다. 피치미 스트레이드 리뷰를 해봤고 다음 손기 형은 뭘 리뷰 해볼까? 난 손기 형 하나하나 전시를 해줘야지.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